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열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야 3당 간담회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간담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가 참석해 특별법에 조속한 재정을 촉구할 방침이며 야 3당은 다음 주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또 교사의 역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또 책임을 공여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